얘들아 얘들아 우리 대한민국의 일 자자 얘들아 얘들아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한국 여자들이 내세우는 불평등 조약 나는 3천이지만 너는 1억 이상 들고 와야지 하지만 아침밥은 스스로 집안일은 무조건 반만 이런 불평등 조약을 빡빡 내세우며 사랑이 아닌 조건을 중시하는 여성분들에게 지쳐버려서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남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결혼을 할 거라고 하면 또 어디선가 그들이 몰려와서 내 지인 국제결혼 했는데 한국 비자 따고 바로 집 나가 남편벌레 돈 뒤로 빼돌리고 애랑 같이 베트남으로 튀어버리 이렇게 국제결혼에 대해서 불뜯고 아주 난리가 나는데 이런 인간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지고 와서 온갖 대학기를 부리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무조건 행복해지니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마통 3천만 원 달랑 들고 와놓고는 맨날 카독스러운 생활로 경제권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가스라이팅해서 대공분에 맞더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한국 남자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막냐들이 끼어와서 그 살찐 손가락으로 악을 달려고 기분이 부르시는지 제걸로 하는 해 아니야 여러분 아무튼 많은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국제결혼 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거든 내가 국제결혼 해라 국제연애 해라 너무 행복하다라고 몇 번 영상을 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대 아재보고 국제결혼 사무실에 4천만원 송금해서 20대 베트남 캄보디아 여자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 하이소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 돈 주고 사람 사오는 납치 내내버리고 말도 안 당하잖아 여러분 저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마? 김치찌개 해서 밥 먹으면 안 될까? 김치찌개가 뭐예요? 김치 뭐? 아니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아니야 아니야 김치찌개가 뭐야 당신이 해 에헤라이씨 이게 현실 아니야? 아니 서로 언어도 안 좋아하는데 돈 주고 한국에 무작정 데리고 와서 300만에 결혼해버리는 게 무슨 정상적인 결혼이냐고 그 나라를 가던 우리나라에 있는 괜찮은 외국 여성분하고 만나던 그쪽에 한국말을 하던 네가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던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루 만나서 점을 딱 하다가 해야 될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 건데 모진 풍파를 같이 이렇게 되면서 수십 년 살 거면 당연히 말 통해야지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국제결혼 해 사정이다 하자 먹고 정신 차려 야시다 그래 얘들아 50살 형님이 20대 파탄 외국 여자 만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와 우와 이야 레전드 여기서 죄송합니다 남자 여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말을 통해서 정서적 교감이 되고 둘 사이에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국제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거든 그래서 일본 여자하고 하는 국제결혼이 인기가 제일 많잖아 태국 여자 만나서 매일 아침으로 또 그냥 결혼하는 거나 일본 여자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 식습관도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크게 많이 어렵지 않고 또 멀리 나라다 보니 각자 나라로 여행도 다니고 사랑한다면 크게 조건도 안 보고 성격도 없어가지고 얼굴로 사기당할 일도 없고 안 편혹스럽고 남자를 믿어주고 가슴 사이즈도 한국보다 큰 아무튼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사람이 등급 매기고 아침부터 못 얻어먹는 불평등 결혼할 바에 언어는 달라도 남자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남자답고 여자를 맡겨주는 것만으로 고마움을 느껴서 평생을 나를 써먹어주고 나는 이유는 그런 복지들을 도전하는 것도 나름 인생의 행복 다인지 예사라면 각시 있고 시도해볼 만하다 이거야 응? 자, 저거를 박진하고 나는 내일부터 우리 장모님의 나라 통해서 일본어, 베트남어, 간디어, 배우시 하는 야 있죠 저 그거를 그거를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하기 전에 아주 좋게 안녕하세요. 인생코드입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민감하지만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비혼주의에 대해서도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혼주의를 한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약간 제가 모티브로 삼는 거는 제 주변에 이제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이제 좀 그 지인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날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산 것 같고. 제 주변에 모임에서 만나는 40대 비혼주의자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이혼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변에 형제들이 이혼을 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 많고,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만 만나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보통 어느 정도 비혼주의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무서운 표현을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기혼자니까 꼭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꼭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결혼을 여성한테 손해다 또는 뭐 시댁가에 갈 거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어긋나